왜? 수학이 안 돼? 선배가 하도 말 안 들어서 답답해서 그래. 자꾸 속 터지게 하니까. 까분다. 약 갖다 줄까? 됐어. 뭘 모르겠다고? 이거, 이건 해답을 봐도 모르겠던데? 뭐? 그러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었어야지. 얼른 풀기나 해. 어? 이상하다. 이게 왜... 어? 모르겠어? 야, 천하의 김지원 선생도 모르는 문제가 있구나. 이 문제 이거 마음에 드는데. 내가 문제 못 푸는 게 그렇게 좋아? 어. 너무 좋아서 신드림역에서 막 브레이크 댄스라도 추고 싶네. 하, 유치해. 유치하면 유치원 가든가. 뭐야? 어? 과외 하는구나? 네. 빌려갔으면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작은 삼촌이 쓰다 놔둔 거야. 아저씨, 오신 김에 혹시 이 문제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? 잘 모르겠어서. 행렬 M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, 즉 AD-BC는 0이란 얘기잖아요? 그건 A분의 B는 C분의 D란 얘기니까 이 점의 범위는 4 루트 3이 되겠네요. 와, 아저씨 대단해요.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. 안중서, 열심히 해. 아저씨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런 거 다 기억하지? 신기하네. 어, 과외 끝났나 보네요. 에이. 왜 그래요? 체했어요? 아, 별거 아니에요. 어? 에? 안색이 안 좋은데? 잠깐만요. 열도 좀 있는데? 잠깐만 기다려요. 약 좀 줄 테니까. 아까 내가 약 준다고 그럴 땐 됐다더니. 의사 선생님 말씀인데 따라야지. 소화제 하나 주는데 의사 선생님은 무슨. 잠깐만요. 열도 좀 있는데? 아저씨! 수현 학생, 여기까지 웬일이에요? 책 다 읽었거든요. 지나가는 김에 들렸어요. 감기 걸렸어요? 아니요, 괜찮은데.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봐요. 열이 좀 있네요. 열 한번 재볼게요. 미열이 있네요. 약 처방해줄 테니까 먹어요. 기면증 증세는 좀 어때요? 요새도 심해요? 아니요, 괜찮은데. 그래도 절대 스쿠터는 안 되는 거 알죠? 이건 의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. 네, 선생님. 지원 학생, 웬일이에요? 오늘 선배 과외하기로 했거든요. 아, 삼촌 아까 2층으로 가는 것 같던데 올라가 봐요. 아니야? 아니, 그 나중에 하지. 선배, 15수가 모자라서 16수 할 거야? 올해 대학교 붙어야지. 아,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. 난 어차피 꼴통이라 해도 안 돼. 시끄럽고 얼른 올라와. 참, 이따 과외 끝나고 책 빌려가도 되죠? 그럼요. 과외 잘해요. 삼촌, 파이팅? 아, 파이팅이고 나발이고 나 머리가 꼴통이라서 해도 안 된다니까. 그냥 나 대학 안 가면 안 돼? 선배, 이거 풀어봐. 야, 이건 진짜 내가 확실하게 풀겠다. 진짜? 농담입니다. 선배 바보같이 자꾸 농담입니다. 이거 할래? 아, 미안. 앞으로는 안 할게. 농담입니다. 아, 진짜 자꾸 장난칠 거야? 선배 바보야? 혼나 봐야 정신 차리지. 수업 중에 미안. 아, 마침 잘 오셨다. 혹시 이 문제 좀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? 뭔데요? 이건 간단한 건데. 알겠어요? 와, 짱짱짱!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요. 나한테.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. 야, 엄마! 어? 잠을 자는 거냐, 말을 하는 거냐? 너 중얼대는 소리에 새벽에 깼다, 엄마. 얼른 일어나, 씻어. 꿈도 그런 유치한 꿈을. 안종서, 너 찌질하게 왜 이래?
종석아, 내가 인터넷에서 웃긴 거 발견했다. 네. 네 아이스하키 할 때 팬클럽 카페 얼음 왕자와 땡공주 회원 수가 200명이 넘는다 아이가. 이야, 네 진짜 인기 많은갑다. 옛날 얘기지 뭐. 지금은 공부부터 어렵게 못하는 찌질한 예비 재수생일 뿐이고. 그런 게 어딨노? 하키 할 때 안종석이랑 공부할 때 안종석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. 종석이 니는 여전히 멋있다. 됐어. 팬카페는 왜 아직도 안 없어졌대? 팬클럽 다 해체됐는데. 얼음 왕자 종석 오빠 너무 멋있어요. 빙판이에요 왕자님. 선수들 사이에서 혼자 빛나요. 오. 잊지 마 오그라들게. 와 재밌는데. 하늘이 내린 구등신 비율 롱다리 롱팔 종결자 저 품에 한번 안길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어요. 보기만 해도 녹아버릴 것 같은 오빠의 연쇄 살인미소. 야 이거 뭐 글만 읽으면 어? 니네 이 사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에요. 어? 완전 거의 뭐 신이다 신. 하긴 뭐 종석이 니가 딱 가시나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긴 하지. 에이 내가 무슨. 근데 왜 내가? 뭐 외모도 외모지만 내가 처음에 니한테 반한 이유가 뭔데? 쫙 깔리는 중전 보이스의 카리스마. 요즘 여자애들이 네 같은 그런 나쁜 남자 스타일이 뻑 간다 애가. 나도 카페나 가입해볼까? 하늘이 내린 구등신 비율 롱다리 롱팔 종결자 연쇄 살인 미소. 그래 네가 삼촌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? 넌 안종석이야. 200여 명의 여고생들이 열광했던 삼촌보다 우월한 신장과 살인 미소, 더 묵직한 보이스의 카리스마까지. 죽지 마. 네가 훨씬 더 나. 화장실 전세 됐냐? 문 이빨을 하루 종일 닦아. 얼른 나와. 에이, 진짜. 삼촌! 잘 갔다 왔어. 되게 되게 피곤하겠다. 내가 안수정표 프리미엄 안마해줄게. 너 용돈 필요하구나. 오 삼촌 역시 머리가 좋아서 척척이야. 한 푼만 줍쇼 뿌잉뿌잉. 자 아싸 삼촌 땡큐. 평생 충성하겠습니다. 너도 용돈 떨어질 때 됐지? 아니 난 괜찮은데. 그럼 나 줘. 나 그래도 받아둬. 기죽지 마. 난 삼촌보다 기도 비율도 훨씬 좋고. 왜 그렇게 봐? 어? 아무것도 안 할. 목소리도 훨씬 더 매력적인 중저음이고 싱겁게 웃음에 푼 삼촌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가 있다. 기죽지 마. 그래 안종석 분명히 말하지만 넌 열등한 인간이 아니야. 김지원이 누굴 좋아하든 기죽지 말고 너는 네 페이스대로 좋아하면 되는 거야. 자신 있게 쿨하게. 엄마가 이거 갖다 주래서. 이거 네가 구운 거야? 어 먹어볼래? 맛있다. 정말? 하, 다행이다. 하선 언니한테 어깨너머로 배운 거라 자신 좀 없었는데. 웬만하면 칭찬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맛있어. 최고인데? 잘됐다. 아저씨도 좋아하시겠지? 아저씨? 큰 삼촌? 어 빌린 책 갖다 드리려고 하다가 맨날 책 빌리는데 쿠키라도 같이 갖다 드리려고. 선배도 몇 개 써줄까? 됐어. 난 여기서 몇 개 더 먹고 갈게. 어? 어 먹어. 이쪽은 잘 나온 거니까 손대지 말고. 뭐? 여보세요? 다 먹으면 어떡해? 미안, 배가 고파서.
어, 이제 배불러네. 그렇게 배고팠어? 아무리 그래도 남이 선물한다는 걸. 그랬냐? 난 못 들었어. 뭐야? 아, 한 판 더 구웠거든. 아, 다행히 이것도 잘 구워졌다. 아이고, 뭐 미인이 나서 그런지 하나도 안 아프네. 아직 안 났습니다. 좀 따끔하실 거예요. 아, 근데 굉장히 미인이시네. 네?